해보세요. 앞으로 가세요. 말하는 게 낫단. 1번. 뒤로 가세요. Pergilah ke belakang. Orang cukuro kaseo. Pergilah ke kanan. Poin cukuro kaseo. Pergilah ke kiri. Yopero kaseo. Pergilah ke samping. 그렇죠. 다음 2번 병원. 병원이 어디에 있어요? Rumah sakit ada di mana? Sikang yopi isoyo. Di samping restoran.그렇죠. 자, 1번. 슈퍼마켓이 어디에 아, 있어요? 슈퍼마켓 슈퍼마켓이. 마켓이. 슈퍼마켓이 어디에 있어요? 슈퍼마켓 ada di mana? 은행 옆에 있어요. 아들 네 상품 방. 그렇죠. 2번. 은행이 어디에 있어요? 방 아들 네 마나? 세탁소와 슈퍼마켓 사이에 있어요. 오, 아들 네 그렇구나. 안타라 laundry dan supermarket. 아따우 디드빤 우리 집. 디스버랑 우리 집. 디스랑 우리 집의 건너편에 아, 우리 집 건너편에. 우리 집 건너편에 우리 집 건너편에 있어요. 우리 집 그죠? 건너편에 있어요. 다음 세탁소. 세탁소가 어디에 있어요? 런드리가 되는 거나 경찰서와 은행 사이에 있어요. 아들이 안타라 칸토르 폴리시 단 방. 오케이. 아따우 디스버랑 식당. 식당 건너편에 있어요. 다음 식당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 집 옆에 있어요. 아따우 디안따라. 병원과 우리 집 사이에 있어요. 병원하고, 그죠? 병원하고 우리 집 있어요. 사이에 있어요. 사이에 있어요. 오케이. 대하 씨 집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공원 건너편에 있어요. 공원 건너편에 있어요. 집 건너편에 공원이 있어요. 공원 이름이 뭐예요? 몰라요. 몰라요. 집 옆에는 뭐가 있어요? 집 옆에는 뭐가 있어요? 집이요. 집. 집이고. 옆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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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뒤에도 다 집이 있어요. 다 집이에요. 네, 다 그래요. 집이에요. 다 집이에요. 오케이. 자, 다음 페이지. 학교. 아베 해봅시다. 학교가 어디에 있어요? Sekolahnya ada di mana? Busa 정류장. 버스 정류장 옆에 있어요. 버스 정류장 옆으로 오세요. 아들 네 samping halte bus. datanglah ke samping halte bus. 그렇죠. 자, 공원 1번. 공원이 어디에 있어요? 다만 아들 네 만나? 호텔 뒤에 있어요. 호텔 뒤로 오세요. 다음 아들 네 2번. belakang hotel. datanglah ke belakang hotel. 오케이, 2번. 2번 은행가 어디에 있어요? 은행이, 방이 아들 네 은행이, 나. 은행이. 은행이.
은행이 어디에 있어요? 방이 어디 있나? 우체국 뒤에 있어요. 우체국 뒤로 오세요. 근데 건너편이 더 좋겠죠, 그죠? 건너편. 건너편 우체국 아니야. 건너편으로 오세요. 그쵸? 네. 다음, 3번, 경찰서. 경찰서가 어디에 있어요? 간다 버리셔야 되니 많아. 극장 옆에 있어요. 극장 옆으로 오세요. 극장 아래 리상킹. 오른쪽에 있어요, 네. 왼쪽에 있어요? 아, 오렌지. 오른쪽 극장을 보고 왼쪽. 오렌지. 오렌지. 네. 오른쪽 길이. 그렇죠? 네. 그 극장 왼쪽에 있어요. 문장 왼쪽에 있어요. 그렇게 해도 되겠죠? 아따우 학교 다레스콜라. 학교 건너편. 학교 건너편에. 건너편에 있어요. 그렇죠. 다음 극장은 어디에 있어요? 극장에 경찰서 오른쪽에 있어요. 그쵸. 아따우, 스바랑 우체국. 우체국 건너편에 있어요. 그렇죠. 우체국 건너편에 있어요. 다음, 을래요? 아베 해봅시다. 같이 영화를 볼래요? 마운 언던 필름 브르사마? 네, 좋아요. 저도 영화를 보고 싶었어요. 야, 마이카, 제가 ingin menonton film. 자, 선생님 따라하세요. 같이 예. 영화를 볼래요? 같이 영화를 볼래요? 네, 좋아요. 저도 영화를 보고 싶었어요. 네, 좋아요. 저도 영화를 보고 싶었어요. 자, 1번. 같이 운동할래요? 공원에서. 같이 공원에서 운동할래요? 네, 좋아요. 저도 운동을 하고 싶었어요. 2번. 같이 2번. 등산할래요? 어이. 같이 박물관에 갈래요? 마우카 여기 그 박물관 아니면 박물관. 볼라칼라냐 박물관이에요. 박물관. 박물관 네. 뭐예요? 몰라. 무시옴, 무시옴. 호세용. 같이 박물관에 갈래요? 뭐가 거기 그 모습을 삼아? 네, 좋아요. 저도 박물관에 가고 싶었어요. 예, 제가 juga mau pergi ke museum. 같이 등산할래요? 뭐가 mendaki bersama? 네, 좋아요. 저도 등산을 하고 싶었어요. 예, 제가 juga mau pergi naik gunung. 4번. 같이 커피 마실래요? 마우카 minum kopi bersama? 네, 좋아요. 저도 커피 마시고 싶었어요. 예, 제가 juga mau minum kopi. 5번. 같이 사진 찍을래요? 마우카 mengambil foto bersama? 네, 좋아요. 저도 사진 찍고 싶었어요. 야, 내가 juga mau berfoto. 6번. 같이 도서관에 갈래요? Maukah pergi ke perpustakaan bersama? 네, 좋아요. 저도 도서관에
가고 싶어요. 가고 싶었어요. 야, 사이 주가 뭐 pergi ke perpustakaan. 그렇죠. 다음 percakapan 해봅시다. Contoh, 아, 네, 해보세요. 유진 씨, 오늘 시간 있어요? 유진, 아빠가 hari ini ada waktu? 네, 그런데 왜요? 야, tapi kenapa? Kaci sukce halleo? Maukah mengerjakan tugas bersama? Teh, 좋아요. Ya, baiklah. 그러면 저녁에 우리 집에 올래요? Kalau gitu, pada malam hari maukah ke rumahku? Teh, 그런데 집이 어디에 있어요? Ya, tapi rumahnya di mana? Seoul Gangwon 옆에 있어요. Ada di samping Taman Seoul. Seoul Gangwon 옆으로 오세요. Datanglah ke samping Taman Seoul. 오, 잘했어요. 자, 선생님 따라하세요. 유진 네. 씨, 오늘 시간 있어요? 유진 씨, 오늘 시간 있어요? 네, 그런데 왜요? 네, 그런데 왜요? 같이 숙제할래요? 같이 숙제할래요? 네, 좋아요. 네, 좋아요. 그러면 저녁에 우리 집에 올래요? 그러면 저녁에 우리 집에 올래요? 네, 그런데 집이 어디에 있어요? 네, 그런데 집이 어디에 있어요? 서울공원 옆에 있어요. 서울공원 옆으로 오세요. 서울 공원 옆에 있어요. 서울 공원 옆으로 오세요. 자, 1번 준영. 준영 씨, 오늘 시간 있어요? 네, 그런데 왜요? 같이 요리할래요? 네, 좋아요. 그러면 저녁에 학교 앞에 우리 집에 올래요? 우리 집에 올래요? 네, 그런데 집이 어디에 있어요? 학교 앞에 있어요. 학교 앞으로 오세요. 다음 서영. 서영 씨, 어느 시간 있어요? 네, 그런데 왜요? 같이 시험 공부할래요? 네, 좋아요. 그러면 저녁에 우리 집에 올래요? 네, 그런데 집이 어디에 있어요? 우체국 건너편에 있어요. 우체국 건너편으로 오세요. 그렇죠. 같이 시험 공부할래요? 무슨 뜻이에요? Belajar untuk ujian. 그렇죠. 바로 사마사마. Sama-sama. 잘했어요. 오케이. 자, 선생님 바하사 인도네시아. 네. 자, 대야시 바하사 코리아 땀바 후쿠. 유진, 하리니 아다 왁두. 유진 씨, 오늘 시간이 있어요? 야, 뭉아빠. 네, 그런데 왜요? 마우 멍그네 잠깐 빼를 벌어 삼아 삼아. 같이 숙제할래요? 야, 바이. 네, 좋아요. 칼로 보기 또 바다 말람 하리 마우까 다탄 그 루마꾸. 그러면 저녁에 우리 집에 올래요? 야, 따삐 루마냐 아다 디마나. 네, 그런데 집이 어디에 있어요? 아다 디쌈핑 따만 서울. 서울 공원 옆에 있어요. 다탕나 그 쌈핑 따만 서울. 서울 공원 옆으로 오세요. 오케이, 잘했어요. 자, 다음 좀또 유나 한번 봅시다. 여보세요? 유나 씨, 지금 어디에 있어요? Hello, 유나, sekarang ada di mana? Hotel 앞에 있어요. Ada di depan hotel. 그러면 hotel 앞에서 왼쪽으로 50m 오세요. 50m. 바로 여기. 50m? 미터.
미터. 미터예요. 미터. 그, 그러고 begitu datanglah ke depan hotel. Belok ke kanan 50 meter.아니에요. Belok ke kiri 50 meter. 아니에요. Ini adalah apa sih lanjutnya? Kalau begitu, dari depan hotel, belok ke kiri 50 meter.그렇죠. 다리 di depan hotel이에요. 돼요. 네. 은행하고 우체국 사이에 우리 집이 있어요. 아, di antara bank dan kantor pos ada rumahku. 죄송해요. 잘 모르겠어요. 마아, 사야 nggak tahu. 그럼 호텔 앞에서 기다릴래요? 제가 가겠습니다. Kalau begitu, bisakah menunggu di depan hotel? Saya akan pergi ke sana. Maaf입니다. Terima kasih. 그렇죠. 잘했어요. 자, 1번 준영. 여보세요? 준영 씨, 지금 어디에 있어요? 버스 종류장 앞에 있어요. 아, 네, 있어요. 아, 네, 디 데판 할때 버스. 그러면 버스 종류장에서 거기 왼쪽으로 똑바로 바로 20m 보세요. Kalau begitu dari depan halte bus lurus 20 meter datang pergilah lurus 20 meter. Eneng haku ucekuk saye uri cibi soyo. Di antara bank dan kantor pos adalah rumahku. Jeseongyeo, jal moreugeseoyo. Maaf, saya tidak tahu. 그럼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릴래요? 제가 가겠습니다. Kalau gitu, bisakah menunggu di depan halte bus? Saya akan ke sana. Maaf입니다. Terima kasih. 오케이, 다음 서영. 여보세요? 서영 씨, 지금 어디에 있어요? Halo, 서영. Ada di mana sekarang? 극장 앞에 있어요. Ada di depan bukjang bioskop. Ada di depan bioskop. Kemudian, kecang apeso tuk paro ship ship mito useo Tukparo kuri 10m. tuk paro ship mito 오른쪽으로. 오른쪽 50m 오세요. 그렇죠. 똑바로 10m. 오른쪽으로 50m 오세요. 똑바로 50m 오른쪽으로 50m 오세요. 은행하고 우체국 사이에 우리 집이 있어요. 그 위로 로 10m dan belok kanan 50m. Di antara bank dan kantor pos adalah rumahku. 죄송해요. 잘 모르겠어요. 마아, 사야 디다 타오. 그럼 극장 앞에서 기다릴래요? 제가 가겠습니다. Kalau gitu bisakah menunggu di depan bioskop? Saya akan pergi ke sana. 고맙습니다. Terima kasih. 오케이. 자, 잘했어요. 자, 선생님 바하사 인도네시아. 자, 대야 바하사 코레아. 한국어 한번 해봅시다. 네. 팔로 유나, 스카랑 아다 디마나. 여보세요? 유나 씨, 지금 어디에 있어요? 아다 디드판 호텔. 호텔 앞에서 있어요. 호텔 앞에. 호텔 앞에 있어요. 에 있어요예요. 에 있어요. 네. 갈라보이또 다땅라 그 까나 리마플루메터로 다리 디드판 다리 디드판 호텔. 그러면 호텔 앞에서 오른쪽으로
50m 오세요. 끼리끼리끼리 골로끼리 50km. 왼쪽으로 50m 오세요. Di antara pandang kantor pos ada rumahku. Benengaku, uceku 사이에 우리 집 있어요. Maaf, saya kurang paham. Cisungnya macam mana ke saya? Kalau begitu, mau kamu nunggu di depan hotel? Kemudian hotel besok kita lihat. Saya akan ke sana. Jika kagetnya. Terima kasih. Terima kasih. 오케이, 잘했어요. 다음 듣기 해봅시다. 아주 좋아요. 듣기. 듣기 다 했어요? 네. 오, 그래요. 그럼 바로 오랑숭. 뒤입고 뒤집 아랫입고 해봅시다. 듣기. 네. Pelajaran 9. Ci. Mendengar. 1. Ayo cari tahu. Nomor 1. Dengarkan dan hubungkanlah kemana mereka pergi. 유정 씨는 어디로 가요? 집으로 가요. 유정 씨는 어디로 진영 가요? 씨는 어디로 가요? 우리 그만아. 집으로 가요. 뭐 불기 그만. 진영 씨는 어디로 가요? 진영 씨는 어디로 가요? 진영 뭐 불기 그만아. 도서관으로 가요. 도서관으로 가요. 뭐 불기 그 불사관. 지연 씨는 어디로 가요? 지연 씨는 어디로 가요? 지연 뭐 불기 그만아. 공항으로 가요. 공항으로 가요. 뭐 불기 그 반대라. 영민 씨는 어디로 가요? 영민 씨는 어디로 가요? 영민 뭐 불기 그만아. 한국으로 가요. 한국으로 가요. 뭐 불기 그 거래야. 정은 씨는 어디로 가요? 정은 씨는 어디로 가요? 정은 뭐 불기 그만아. 서울로 가요. 서울로 가요. 뭐 불기 그 서울. 그렇죠. 다음 2번. Nomor 2. Dengarkan dan carilah rumah Budi. 유진 씨, 내일 우리 집에 올래요? 유진 씨, 내일 우리 집에 올래요? 유진, 뭘까 불기 그 rumahku besok? 같이 저녁 먹어요. 같이 저녁 먹어요. Makan malam bersama. 네, 좋아요. 네, 좋아요. 야, 바이클라. 부디 씨, 집이 어디에 있어요? 부디 씨, 집이 어디에 있어요? 부디, 루마냐, 레디마나. 공원 옆에 약국이 있어요. 공원 옆에 약국 있어요. 디 depan, 에, 디 samping, 디 samping taman ada 아포텍. 약국 건너편이 우리 집이에요. 약국 건너편에 우리 집이에요. 디 seberang 아포텍 adalah 루마쿠. 약국 건너편이 우리 집이에요. 약국 약국 건너편이. 건너편이 우리 집이에요. 약국 건너편이 우리 집이에요. 알겠죠? 카라나 프리디카냐 이에요. 바로로 밖에 이. 카라나 네. 프리디카냐 있어요, 아빠. 우리 집이 있어요. 건너편에. 그죠? 오케이. 네, 알겠어요. 네, 알겠어요. 야, 마티. 내일 만나요. 내일 만나요. 마리 버튼 보면서. 자, 그러면 부디 씨 집은 몇 번이에요? 두 번. 2번. 2번. 그쵸? 2번이에요. 2번 2번. 놈으로 두와. 두 네. 번은 뭐예요? 두 번. Yang kedua.
두아칼리. 두아칼리. 알겠죠? 두 번은 두아칼리예요. 다음 3번. 이번 들어봅시다. 2. Ayo mendengar. Nomor 1. Berilah tanda bulat jika benar dan silang jika salah. 1. 화장실이 안방 왼쪽에 있습니다. 화장실이 안방 왼쪽에 있습니다. Kamar mandi ada di sebelah kiri kamar utama. 2. 거실에 텔레비전이 있습니다. 거실에 텔레비전이 있습니다. Di ruang keluarga ada televisi. 탁자도 있습니다. 탁자도 있습니다. Ada meja, meja, meja makan juga. Oh, 탁자, meja, meja. Oh, meja, meja. 3. 문 왼쪽에 공부방이 있습니다. 문 왼쪽에 공부방이 있습니다. Di samping kiri pintu, di kiri pintu ada ruang belajar. 그렇죠. 1번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틀려요. 그죠? 화장실은 안방 왼쪽에 있어요. 그렇죠. 다음 2번. 거실에 탁자는 없습니다. 틀려요. 틀려요. 그죠? 거실에 탁자가 네. 있죠, 여기. 다음 네. 3번. 문 왼쪽에 공부방이 있습니다. Di samping kiri pintu ada ruang belajar. 맞습니다. 그렇죠. 자, 다음. 자, 바로 랑송 3번 해봅시다. 3번. 바로 3번에. 네. 1번 한번 해보세요. 유진 씨. 우리 집에 올래요? 유진 뭐가 빨리 그 rumahku? 집에서 같이 컴퓨터 게임을 해요. di rumah, mari kita bermain game komputer bersama. 그리고 영화도 봐요. Dan juga menonton film. 좋아요. Baiklah, 언제 만날래요? Kapan bertemu? 저는 화요일이 좋아요. Saya Selasa bisa. Suyoil ohu tu kencanayo. Hari Rabu siang juga nggak apa-apa. Yujin sih는요. Kalau Yujin gimana? Hari-harinan yaksoki soyo. Hari Selasa sudah ada janji. Suyoile gaketsumida. Saya akan pergi pada hari Rabu. 화요일에는 화요일에는 약속이 있어요. 약속이 있어요. 수요일에 가겠습니다. 네, 수요일에 가겠습니다. 그렇죠. 다음 2번도 해보세요. 내일 우리 집에 올래요? Mau ke pergi ke rumahku besok? 네, 좋아요. 그런데 집이 어디에 있어요? Ya baiklah, tapi rumahnya di mana? Jakarta, neng baro yope isoyo. Ada tepat di samping Bank Jakarta. Arisoyo, baiklah. Sibeso Indonesia umsike gaci mandeleyo. Maukah membuat masakan Indonesia bersama di rumah? Wah, jawabayo. Hanguk umsikto mandeleyo. Mandero. Wah, baiklah. Oh, mandero요. Wah, baiklah. Bikin masakan Korea juga ya. 네, 그럼 내일 만나요. Ya, kalau begitu sampai bertemu besok. 그렇죠. 자, 잘했어요. 다음 봅시다. 2번. 자, 디고 디티아르 디고. Nomor 2. Dengarkan percakapan berikut dan jawablah pertanyaan di bawah ini. 여보세요? 신타 씨예요? 여보세요? 신타 씨예요? Halo? Apakah ini Shinta? 저 에디예요. 저 에디예요.
이니 에디. 내일 저녁에 시간 있어요? 내일 저녁에 시간이 있어요. besok malam apakah ada waktu? 같이 저녁 먹을래요? 같이 저녁 먹을래요? maukah makan malam bersama? 네, 좋아요. 네, 좋아요. 야, 바이클아. 어디에서 만날래요? 어디에서 만날래요? mau bertemu di mana? 제가 신타 씨 학교 앞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신타 씨 학교 앞으로 가겠습니다. saya akan pergi ke depan sekolah Shinta. 학교 앞은 너무 복잡해요. 학교 앞은 너무 복잡해요. depan sekolah terlalu jauh. 복잡해요. 좌우 멀어요. 좌우는 멀다, 멀어요. 멀다. 복잡해요. 복잡하다. 아, 복잡하다는 뜻이 많아요. 아다 버버라 빠르띠야. 첫 번째 술릿, 수사, 루밋, 바다, 라마이. 아. 술리 수사 루미 바닷 라마이. 디 depan sekolah terlalu ramai. 다음. 학교 뒤쪽 우체국 앞에서 만나요. 학교 뒤쪽 우체국에서 만나요. 우체국 앞에서 만나요. 우체국 앞에서 만나요. di belakang sekolah. Mari ber, mari bertemu di depan kantor pos. 아, mari kita bertemu di depan kantor pos yang ada di belakang sekolah. Belakang sekolah. 좋아요. 제가 6시에 우체국 앞으로 가겠습니다. 좋아요. 제가 6시에 우체국 앞으로 가겠습니다. 오케이. saya akan pergi ke depan kantor pos jam 6 sore. 네. 내일 만나요. 네, 내일 만나요. 야, sampai bertemu besok. 그렇죠. 자, 해 보세요. 1번, 2번, 3번. 두 사람은 언제 만납니까? kapan mereka bertemu? 내일 저녁. besok malam. 몇 시? 6시에. 그렇죠. 6시죠. 내일. 내일 저녁 6시. 6시. 두 사람은 어디에서 만납니까? mereka akan bertemu di mana? 우체국 앞. di depan kantor pos. 우체국은 어디에 있어요? 학교 뒤에 있어요. 그렇죠. 다음 3번. 두 사람은 내일 무엇을 합니까? mereka akan ngapain besok? 저녁 먹겠습니다. 저녁 같이, 네, 같이 저녁을 먹습니다. 같이 저녁을 먹습니다. 같이 저녁을 먹습니다. 먹습니다. 잘했어요. 바구스 스칼리. 자, 다음 읽기 해봅시다. 자, 읽기. 자, 아다 아빠 사자디 루마노. 자, 선생님이 물어볼 테니까 대화식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네. 오케이. 자, 화장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화장실이 안방 왼쪽에 있어요. 아. 그 다음에 부엌은 어디에 있습니까? 부엌은 공부방 앞에 있어요. 오케이. 안방은 어디에 있습니까? 안방은 거실 앞에 거실 옆에 있어요. 오케이. 거실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거실에는 텔레비전, 딱자,
그리고 소파를 있어요. 소파가 있어요. 어, 그렇죠. 여기 텔레비전. 그리고 여기 소파. 그리고 여기 탁자. 이것도 탁자. 이거는 탁자라기보다는 테이블이라고 그래요. 테이블. 테이블. 어, 바사 잉그리스 테이블. 네. 테이블 위에 무엇이 있습니까? 꽃. 아, 꽃 붕어. 화분. 화분. 화분이 있습니다. 테이블 위에 화분이 있습니다. 테이블 위에 화분이 있습니다. 대하 씨 방에도 화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어, 발리빠빤에는 꽃이 많아요? 많아요. 아, 꽃 많아요. 네. 나무도 많아요. 네. 오, 그래요. 좋아요. 공기가 좋아요. 공기? 아, 우다라냐, 바구스? 어, 네. 어, 아, 족자보다 좋아요. 네. 오. 르비버시. 르비버시. 네. 다리바다 족자. 네. 오, 족자보다 더 깨끗해요. 네, 더 깨끗해요. 오, 와우, 그래요. 자, 다음 안방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안방에는 르마리. 르마리 바지. 르마리 바지. 옷장. 옷장과 침대가 있어요. 그렇죠. 옷장과 침대가 있습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반달은 뭐예요? 반달. 베개. 베개. 어, 베개, 베개. 네. 여기 다음 가수로. 아슬림. 여기 슬림옷. 슬림옷. 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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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개에 이불. 베개에 이불. 어, 베개하고 이불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 침대 위에 있어요. 그렇죠. 침대 위에 있어요. 자, 책장은 어디에 있어요? 책장은 어, 공부방에 있어요. 어, 공부방이 있어요. 공부방 어디에 있어요? 공부방에 공부방? 어, 화장실 왼쪽에 있어요. 어, 공부방 책상 왼쪽에 있어요. 책상 왼쪽에 있어요. 책상 왼쪽이 아니고 오른쪽이죠, 그죠? 까만. 책상 왼쪽에 있어요. 네. 어이야. 그렇죠? 어. 네. 대하 씨 방에도 컴퓨터가 있어요? 있어요. 컴퓨터는 어디에 있어요? 책상 앞, 책상 위에 있어요. 그렇죠. 책상 위에 있어요. 잘했어요. 다음 2번 한번 해봅시다. 자, 1, 2 한번 해보세요. 우리 집은 단독 주택입니다. 우마쿠 adalah rumah pribadi. 정원이 있습니다. 아래 담아냐. 정원에 나무가 많습니다. Ada banyak pohon di taman. 꽃도 많습니다. Bunga juga banyak. 이 사람은 어디에서 삽니까? Orang ini tinggal di mana? 단독주택입니다. 네, 단독주택 삽니다. 어, 단독주택에 삽니다.
단독주택에 산다. 정원에 무엇이 있습니까? 나무와 꽃. 나무와 꽃이? 꽃이 있습니다. 그렇죠. 나무와 꽃이 있습니다. 지금 그 대야 씨 집에도 정원이 있습니까? 있어요. 정원에 무엇이 있어요? 나무가 있어요. 나무가 있어요. 꽃은 없어요? 꽃은 없어. 꽃은 없어요. 없어. 나무만 있어요. 네, 나무만 있어요. 오케이. 정원이 넓어요? 아니에요. 작아요? 네. 오케이. 잘했어. 다음 2번 해보세요. 우리 집은 아파트입니다. 로마코델라 아파트맨. 집에 방이 두 개 있습니다. 네 루마 아래 루아 방알. 거실하고 화장실도 있습니다. 안에 루앙 구아가 렌주가 아마 만디. 부엌도 있습니다. 라포르가라. 우리 집은 참 편리합니다. 고맙고 상앗 냠만. 이 사람은 어디에서 삽니까? 아파트에 삽니다. 방이 몇 개 있습니까? 두 개 있습니다. 오케이. 대하 씨는 아파트에서 살고 싶어요? 아니면 단독주택에서 살고 싶어요? 단독주택 삽니다. 단독주택에서 살고 싶어요? 아파트에서 살고 싶어요? 단독주택에서 살고 싶어요. 왜요? 미사 디자인 스니리. 혼자 집을 디자인할 수 있어요. 네. 혼자 집을 디자인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서. 그래요. 네. 그런데 한국에는 아파트가 많아요. 네. 그리고 아파트도 많고 아파트가 더 좋아요. 더 안전하고 더 편해요. 네네. 그래서 아파트에 한국 사람들은 아파트에 사는 걸 좋아해요. 그럼 나중에 이제 대하 씨도 한국에 오면 아파트에 한번 살아보세요. 네. 아파트가 좋아요. 그래요. 네. 자, 여기까지 질문 있어요? 없습니다. 그래.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우리 2번 읽어봅시다. 네. 한번 읽어봅시다. 그래요. 아주 좋아요. 바우스 스칼리. 자, 그래 수고했고. 참, 고향에 언제 가요? 집에는 언제 가요? 네? 집에 가요? 무디. 아니. 아니에요. 안 가요. 안 가요. 그러면 르바란 이두 피트리 때도 뜻다 부끄르자. 스포르티 비아사. 네. 그래요. 와우. 그래요. 알겠어요. 그럼 잘 지내고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수고했어요. 네. 안녕히 계세요. 네.